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흰색 가디건 봉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칼라고요. 이거를 그냥 세로로 그냥 골선으로 할걸 그랬나 이 생각이 잠깐 드네요. 자, 뒤 중심 연결할게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뭐 있었다고 그래서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지금 겉입니다. 이거는 가름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이제 칼라입니다. 이거 앞쪽을 박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지금 박아놨는데요. 앞에 제가 이거 심지 붙일 때 여기 앞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요. 이렇게 해서 반대쪽까지 이렇게 해서 박아서 여기까지 박아서 뒤집어서 가지고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잘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 코 빼시고요. 시침해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시침해서 다리미로 눌러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 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다음에 자, 이거는 매듭할 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조금 한 0.3 조금 크게 박는다고 생각하고 박아보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매듭을 만들 천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 원단이 좀 들어가 있어야지 동글동글해요. 이걸로 매듭 단추 그거 장식할 거라서. 그래서 한 0.34? 4는 좀 많아요. 그리고 요거 만드는 거는 제가 이거를 링크를 해놓을게요. 주소를. 제가 이거 만드는 것까지 올리는 건좀 그런 거 같고 그냥 단추 다르셔도 괜찮아요. 예, 똑같이 만드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 똑같은 거 아니어도 매듭 만들어 놓은 거 다르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뒤집으세요. 근데 적어도 이그 시접이 적어도 이거 박은 시접만큼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에 동글동글하게 그래야지 이뻐요. 이게 매듭 단추 만들면. 생각보다 조금 크게 박혔네요. 네, 이렇게 해서 두개다 박아 놓으시고.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뒷판이거든요. 이게 몸판은 안 하고 겉하고 따로따로 박아서 어깨 그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소매는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하고 소매는 마무리할 거예요. 따로. 1cm. 하시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하고 이제 소매를 달거든요. 근데 소매는 그러니까 이 옷을 하나 만들고 옷을 하나 또 만들어서 그 옆선을 박아서 나중에 합쳐도 괜찮은데 그게 더 나은지 안 그러면 원래는 몸판끼리 먼저 연결을 하고 소매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면 좋거든요. 그래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안 하고 겉에 옷이 따로따로 돌아다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소매 암홀 부분에 바이어스를 쳐야 되고, 그런 게좀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앞에 이제 칼라 완성 부분이 원래는 이게 이제 두 겹이니까 칼라를, 안에 있는 옷하고 겉에 있는 옷하고 그 사이에다가 칼라를 끼워서 넣으면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단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소매하고 칼라 부분이,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시접 부분을 감추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칼라의 시접 부분을 감추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볼게요. 다음 진행할게요. 자, 이게 이제 자, 소매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옆선을 박으세요. 그리고 소매를 시접을 제가 소매 쪽으로 다 눌러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네, 편하십니다. 자, 여기 겨드랑 맞추셔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제가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옆선하고 소매하고 같이 박으시면 됩니다. 이게 칼라 부분이 얘가 연결이 돼서 되고 밑단이 되돌아받기 이 접어받기가 돼야지 저거를 붙여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cm. 여기는 제가 오버룩일 거예요. 자, 늘어나지 않게. 핀 꼽아서 오비식 놓고 박으시면 조금 후들부들한 원단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늘어나지 말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좀 숙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이어스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한번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자, 다음 진행할게요. 자, 오비식 말아박기 들어갑니다. 이거는 다들 아셔서, 자, 여기 옆선을 제가 오부룩 쳐서 뒷판으로 넘겨서 가지고 왔어요. 혹시 길이를 다시
보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그 작업하다가 길이가 그 줄어들었거나 늘어났거나 그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핀봉을 다 작업을 해서 바디에다 입혀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셔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저는 대충 맞춰 봤는데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밑단이 소매단은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근데 밑단은 완성이 돼야지 저 기태 칼라에다가 끼워서 박거든요. 그래서 밑단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칼라 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겉에서 시작하세요. 바늘땀 조금 촘촘히 놓으시고. 자, 이거는 제가 조금만 하고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밑단하고 소매단하고 두개다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거 다 하면 지루하잖아요. 다 아시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한번 박고 또 박으시면 돼요. 뒤집어서.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까지 제가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반대쪽까지 제가 박았고요. 여기 튀어나온 거는 지금 자르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튀어나온 거 자르려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빨리 말고 잘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스터디를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가끔가다 볼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그런 면은 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려서 박으시는 거 아시죠? 자,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끝을 박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담화가 이 너비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더 중요하니까 자, 지금 박는 곳이 안쪽입니다. 자, 딱 당겨서 사이즈가 똑같이 나오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까지 박아서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다 박았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떼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박을 때 세로 선을 박으시면 지금 뗄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이즈가 틀려져요. 그럼 하나를 그냥 떼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것도 일단 이렇게 해서 박아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이거를 박아서 가지고 올게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를 제가 다 꿰맸었는데 지금 칼라만 안 달고 다 꿰맸었는데 뜯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좀 완성도 좀 높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더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지금 겉이에요. 두 개의 옆선을 이렇게 제가 박아서 오브룩을 쳤어요. 치고 원래는 소매를 제가 먼저 달았어요. 근데 소매 먼저 달고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완성도가 좀 떨어지네요. 그래서 봉제 순서는 어깨 두 개를 따로따로 어깨 박고 그 다음에 옆선도 다 완성을 하세요. 옆선도 다 이렇게 박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시침을 하세요. 시침을 해서 소매를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제가 여기 다를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에 뒤쪽에 이 시접이 안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소매도 완성도가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뒤쪽에서 이렇게 보이게 그래야지 겉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뒤쪽에서 이 시접이 안 보이게 하려고 뒤집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뒤집으니까 여기가 이게 보여서 보기 싫고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여기 어딘가에 가위집을 넣어서 안 것을 바꿔야 되네요. 근데 이게 일단 어쨌든 이게 안쪽이라서 시접이 있어도 괜찮아서 완성도를 제가 그냥 먼저 따질게요. 여기를 또
가위밥을 넣어서 이쪽은 여기로 가게 하고 이쪽은 뒤쪽으로 그, 시접을 가게 하고 그러면 여기가 또 너치가 들어가서 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연결하고 옆선 연결하고 두 개를 똑같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를 스팀을 해서 소매를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제가 다를 건데 그렇게 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칼라를 먼저 여기에다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칼라 시접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가 또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를 칼라에다가 칼라를 여기 안쪽으로 좀 이쁘게 완성도 높게 할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이게 걸리네요. 이 사이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으려고 하거든요. 얘가 짧아서 여기가 또 이렇게 보이겠네요. 안 되겠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야겠네. 네, 어쩔 수 없네. 네, 어쨌든 이렇게 그냥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앞에를 이렇게 해서 얘랑 여기 이렇게 다 시침을 해서 가지고 오셔야겠어요. 이렇게 시침.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소매도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시침을 해서 가지고 오세요. 여기 시침 해서 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소매를 그냥 두 개를 여기에다가 박을게요. 소매도 옆선 이렇게 박으시고요. 자, 얘도 이렇게 그 밑단은 다 박으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박아도 돼서 안 했거든요, 제가. 여기도 소매도 옆선 다 박은 다음에 짧은 거, 길은 거 하나씩 이렇게 박으시고요. 여기를 시침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냥 붙여야겠어요. 일하기 편하게 그냥 할게요. 완성도도 있고 일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하게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시침해서 여기에다 그냥 한꺼번에 달고 시접이 그러니까 이쪽에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 저는 이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여태까지 그런 건데, 이거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계속 생기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봉제를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이어서 해드릴게요. 네. 제가 요거를 시침을 해서 가져올게요. 자, 이거를 앞에 칼라를 핀봉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뒤 중심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먼저 맞추세요. 자, 여기 두 개가 얘가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 센치 양쪽 다 맞추세요. 여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맞추시고 여기가 몸판이 비바이어스라 막 늘어나요. 그래서 뒤 중심하고 밑단 먼저 맞춰놓고 판판한 곳에서 이렇게 해서 얘를 토닥토닥해서 길이를 맞추시면 돼요. 이쪽이 칼라의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핀봉 작업해서 가지고 오시고 여기가 이세가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옷 하고 나면 표시가 나요. 그래서 한 곳에 이즈분이 몰리지 않도록 똑같이 토닥토닥 놓고 이렇게 꼽으셔야 돼요. 그래서 뒷판을 뒤 중심에서 어깨까지만 먼저 핀을 꼽으시고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핀을 꼽으셔야 돼요. 손으로 놓고는 안 됩니다. 얘가 늘어나서. 되셨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자, 소매도 이렇게 하면 일하기는 편해요. 근데 제가 오버룩 친게 이쪽에 보이지 않게 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좀 돌아서 돌아서 왔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깨만이라도 여기가 지금 안쪽이거든요. 안쪽에서 박아서 시접이 어깨만이라도 안 보이게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을 찾으면 너치 넣고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 혹시 하시다가 이쪽에 시접이 안 보이게 할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서 이거 한번 하나 꿰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할 때는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좀 해보자고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박을게요. 여기 시접은 바이어스 치시거나 그 오브룩 치셔도 되는데, 바이어스 하기에는 얘가 지금 몇 겹이라서 괜찮긴 한데요. 다른 곳을 바이어스를 안 하고 오브룩을 쳐놔서 여기도 그냥 오브룩 쳐서 눌러박기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2cm가 딱 맞아야 돼요. 제가 여기 박은 선이 있어서 저는 그거 보고 그냥 박을 건데, 2cm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뒤집었을 때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박는 거안 하고 겉하고 잘 보시고 박으시고. 여기는 시접 정확하게 센치 잘 맞추셔서 바이어스 치든 오버록을 하든 사이즈 잘 맞추셔서 하세요. 안쪽에서 다 보이는 시접이라 일정하게 자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요. 자, 소매할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를 해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오브룩 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오브룩 쳐서 가꿀 건데, 여기 끝에 이렇게 젖혀서 끝에를 하시든 이렇게 하시든 여기 스티치 하나 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스티치 안 넣으면 얘가 시접이 안쪽에서 덜렁거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누비셔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샘플은 누빈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하시고, 자, 소매를 한쪽은 제가 아직 안 달았는데, 이렇게 가장자리 맞춰서 핀봉 작업을 먼저 하시고, 소매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핀봉 작업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소매 밑단은 따로따로 오비식 마러박기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침을 제가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1cm 돌리는 거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매 다를 때는. 자, 1cm. 이것도 앞에를 오브룩 치셨으면 얘도 오브룩, 바이어스 쳤으면 바이어스 치세요. 네, 같이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네 개가 다 같이 박히셔야 돼요. 하시고, 여기도 시접 고르신 다음에 바이어스를 치거나 오브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냥 하시지 말고 시접을 좀 고르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를 제가 오브룩을 쳐서 가지고 올게요. 그 다음에 여기 소매 밑단 제가 하나만 이거를 박기 할게요. 오비식 마러박기 겉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밑단은 제가 먼저 박았습니다. 그 칼라 달기 전에 밑단이 이게 작업이 끝나야 돼요.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처음부터 쉽게 할 걸. 이렇게. 짧은 소매랑 긴 소매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너덜너덜한 거 먼저 자르고 하세요. 그냥 하면 나중에 자르려면 더 힘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접어서. 자, 넓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개를 다 이렇게 5분씩 말아봤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거 이제 다림질 잘 하시고. 자, 여기 칼라 앞에를 제가 오브룩을 소매도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그냥 오브룩을 제가 칠까봐요.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오브룩 쳐서 가져올게요. 자, 여기 오브룩을 제가 0.5 정도만 남겨놓고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깔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끝에 자라세요. 여기에서 끝 스티치 넣을게요. 넓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시접을 다 잘랐습니다. 자, 여기 끝에 자라세요. 나중에 손으로 조금 떠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쪽 소매도 다르시고 봉제는 여기서 저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옷은 뭐 이쁘거든요 그냥. 근데 제가 봉제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 좀 복잡해졌네요 편집이. 네, 이렇게 하고 사진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여기 매듭은 제가 그 링크만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